어제 정부 발표에는 없었던 서울의 부동산 대책이 오늘 하나 더 나왔습니다. 국내 최대 쪽방 밀집 지역인 서울역 인근 쪽방촌에 공공주도로 40층 규모의 아파트를 짓겠다는 계획입니다. 하지만 아직 땅 주인들과의 협의나 보상 문제도 전혀 협의되지 않은 상태여서 이게 정말 되긴 되는 건지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첩첩산중입니다. 임유진 기자가 그 변수들을 짚어봤습니다. 서울역 인근 빼곡한 빌딩 숲 뒤편에 자리 잡은 주택가. 가파르고 좁다란 골목이 거미줄처럼 얽혀있고 성인 한 명이 겨우 누울 만한 집들이 따닥따닥 붙어있습니다. 1960년대 산업화에 밀려난 사람들이 하나 둘 모여들면서 형성된 쪽방촌입니다. 여기 햇빛도 안 나오고 이 집이 나적막하다 보니까 재개발해주면 좋지요. 깨끗하고 환하고. 서울역 쪽방촌이 60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. 정부는 2030년까지 이 일대를 정비해 2,400여 가구 주택을 짓기로 했습니다. 공공임대주택 1,250가구와 민간분양 960가구 등 모두 17개 동 최고 40층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할 전망입니다. LH 등 공공기관이 시행을 맡고 원주민 천여 명도 재정착시킨다는 계획입니다. 복잡한 문제를 공공부문이 좀 선도해서 개발하고 거기 계신 분들이 훨씬 넓은 집에서 또 저렴한 비용으로. 다만 주민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만큼 토지주들이 반발할 수 있다는 점은 남은 과제입니다. 주민의견 수렴이라든지 지구 지정 그리고 보상과 입주 여러 과정이 남은 과정에서 주민과 자주 소통하고 만나서 원주민 정착의 공공임대 그리고 민간 분양까지 파격적인 소셜미스가 제대로 성공할 수 있을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. TV조선 임유진입니다.